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플래너 간단 소개와 그리고 플래너 사진 찍고 보정하는 방법, 어떤 어플들 쓰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의 플래너는 모트모트 제품이고요. 항상 모트모트만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보시면 형광펜 색상이 굉장히 예쁘고 되게 진한데 사실 이거를 사진에 찍으면 이렇게까지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 보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인스타에 이제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되게 선명하다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명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제 인스타 사진들을 보시면 배경이 다 보라색인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보라색은 모트모트 노트의 뒷면입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플래너를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여기서 촬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형광등을 마주보게, 그러니까 빛이 앞에서 밑으로 들어오도록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셔야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네, 그 점 참고하고 한번 우선 제가 그럼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0이고요. 사용하는 어플은 비유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플래너인데요.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해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하트 필터를 사용하는 중인데 이게 집 조명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이 형광펜 색깔마다 또 조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필터를 선택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우선 찍고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해보면 이 뒤에 보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폰 기본 보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폰이 아니신 분들께 제가 어플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아이폰 기본 보정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폰은 기본 보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 보정 하나만으로 보정을 하고 인스타에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우선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탭이 있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노출. 노출을 조금 높이면 살짝 밝아져요. 그래서 노출을 살짝 높이고 그다음에 휘도. 휘도를 살짝 높여주면 조금 더 진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같은 숫자로 같은 만큼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래너를 그때그때 찍고 그리고 그 형광펜 색마다 또 보정 색깔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보고서 알아서 제가 그냥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올려주면 살짝 밝아지는데 지금 현재 되게 밝게 찍힌 상태라서 그림자까지 보정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비. 대비는 이것도 그 사람들마다 또 선호하는 보정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대비를 낮추면 살짝 이런 느낌이 들고 대비를 높이면 또 더 선명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살짝 선명해지는 게 좋고 그 다음 밝기도 살짝 높여줄게요.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요거는 검은색 색깔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채도나 색 선명도는 형광펜 색깔을 조금 더 색깔이 진해 보이게 더 예쁘게 보정이 되고 이 아이폰의 단점은
살짝 누런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따뜻함에서 이걸 왼쪽으로 살짝 줄여주면 살짝 노란기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명도? 선명하게 정도만 조금 바꿔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 보정 조금씩 들어갔죠. 확인을 해주면 네, 아까 거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원본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보정을 하고 바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인스타에도 보정이 있는데 인스타 보정도 굉장히 좋아서 보정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뭐 밝기를 조금 낮춰줘서 진하게 해준다든지 대비를 조금 높이면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저는 선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높여주고 온도는 항상 저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채도 조금 높여주고 아주 조금 그리고 선명하게 정도 보정을 해주면 네, 조금 더 톤이 진해지고 선명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보정해서 올립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폰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플을 하나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인스타 사이즈라는 어플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탭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아이폰 보정처럼 다양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명도를 조절해주거나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명도보다는 노출을 조절을 해주는 게 좀 더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조절해주고 선명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하게 필기를 좀 더 진하게 그리고 대비를 조금 높이면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선명하게 해주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조금 아이폰 보정처럼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도를 좀 더 진하게 하고 그리고 온도를 살짝 확실히 노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면 네, 노란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그럼 처음보다 살짝 더 제가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것처럼 좀 더 선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보정을, 후보정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인스타 잠깐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플래너 사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